보물을 품은 사찰 순례, 지리산 피아골에 자리 잡은 연곡사 이야기입니다. 백제 성황 때 창건된 연곡사에는 국보로 지정된 동승탑과 북승탑을 비롯한 4점의 보물을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입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에 위치한 연곡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고 화엄사의 말사로 백제 성황 22년 인도승이신 연기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엄계 사찰이었던 연곡사는 신라시대 말기부터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승탑과 승탑비 및 현각선사탑비 등이 남아있어 선종계 사찰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